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가 2023년 10월 17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의 대연회장에서 2023년 월드키마 세계대회 개막전야제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했어요? 인사해 주세요. 예, 오늘 MC를 맡은 박사라입니다. 워싱턴, 시애틀에서 왔는데요. 오늘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 전야제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행복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다 같이 굳게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월드키마 회원 여러분, 온투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계의 도시 인천에서 기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세계대회를 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월드키마를 위해 그동안 도움과 협조를 주신 인천시 유정복 씨, 인천시장님, 또 이기철 동포청장님, 김순호 노남수 대회협력위원장님, 백석두, 유재원, 장순희, 김진웅 장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드키마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 성장시킨 김혜자, 레아 암스트롱 초대회장님, 또 선배 고모님들께, 선배 고모님, 기빈 여러분, 또 세계 각국에서 모이신 회원 여러분, 월드키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7년간 긴 세월 월드키마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업가 세계대회 세계적 회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고 네트워크 구축하며 월드키마의 성장과 미래 목적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월드키마 회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민간 외교관으로 지역사회, 한인사회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 그곳에 발걸음을 맞추어 세계사회의 봉사를 봉사와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한 분 한 분 모두 존경합니다. 월드키마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우리의 미래인 다문화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경기도 연천에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였고 또 이번에는 인천, 우리가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인천 기양구 다문화센터에 이번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 기양구 다문화센터에서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다문화 또 복지 센터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차세대 세동포 자녀들 역사 탐방 체험을 통한 정체성과 세동포 사회의 이론과 주류사의 진출을 위한 협력으로 또 월드코리안
장학기금을 전달하였으면 또 이번에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우리 국제교류 협력을 체결해서 제외 동포 자녀들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계속하려는 분들과 여러 면으로 한국의 역사와 한글어 교육 등 학사 코스 또 뭐 본인들이 또 계속 평생 교육을 하시라고 하시는 분한테도 커다란 문의 열려 있습니다. 또 상호 발전의 한인 동포 입양 동포와의 협조, 한인 국제 여성을 위하여 각 지회에 재화와 펼쳐져 있는 회원들을 통하여 그 지역 사회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분들이라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중 문화를 쉽게 접하고 언어는 물론 모국과의 경제, 문화, 교육 등등 어느 면에서나 교량 역할을 하며 성장하는 선진국 한국을 세계 속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게 중개사는 물론 세계의 개척자입니다. 또 이 모임을 통하여 세계 속의 행사 소식 등을 접할 수 있고 동시에 세계 속의 한국 여성으로서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 등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소통하는 장입니다. 아울러 세계대회를 준비하시느냐고 준비해 주신 준비위원장 정명열 고문님 또 우리 김영림 사무총장님 등 굉장히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우리 상임 고문님 또 이사님들 회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주셔서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모국에서의 좋은 추억과 마음껏 즐기시면서 가정의 행복과 건강, 축복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며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 국제결혼 한국 여성들은 참으로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국적의 남편을 선택함으로써 인종과 언어, 문화, 풍습의 차이를 뛰어넘으며 이제는 개척자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각자의 거주국에서 한국 여성의 우수성과 건면성을 발휘하여 정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하며 세계화의 길에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에서 최대의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로 이루어진 본회는 전 세계 50만 국제결혼 여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된 목소리, 원 보이스로 대변하는 여성단체입니다. 5천여 명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는 하나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긴밀한 유대를 강화합니다. 유익한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며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조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준비위원장 김영민입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elcome everybody to 2023 World Kima Conference. And I especially want to thank to our wonderful husbands who are always supportive of your wife. We love you. Thank you so much.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주셔서 저희가 행사를 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정명열 문정인 총회장님 그리고 정명열 고문님 그리고 제가 그 준비위원장으로 채택됐을 때 우리 그 초대 회장님이시고 상임 고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드림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에 연결해서 저희가 정말
우리 3인은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기 다른 장점에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를 했고, 혹시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죠. 저희는 다 한 마음이고 언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주인공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국제결혼 여성들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사장 민혜경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이고 상임고문인 리아 암스트롱, 한국 이름은 김예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선 2023년 월드 기바 세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구촌 여러 곳에서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신 월드 기바 회원 여러분들의 월드 기바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내외 기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06년 창립하여 17년 동안 세계적인 모범단체로 발전하는 월드키마 세계국제결혼 여성총연합회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향해 내 자식을 위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힘을 합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로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굳게 믿으며 모든 월드키마 회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세계화에 가장 앞서간 사람들은 국제결혼하여 남편의 나라에서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의 문화보급과 한식 세계화에 앞장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들인 국제결혼 한국 여성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월드키마는 선구자들의 모임이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세계화의 초석들이십니다. 이번 2023년 월드키마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문정윤 총회장님과 정명렬 김영림 공동준비위원장님 그리고 봉사에 헌신해 오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는 것이므로 2006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월드키마를 위해 헌신해 오신 전직 총회장님, 이사장님, 임원, 이사님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컨퍼런스를 위해서 축사해 주실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재외동포청이 6월 5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재외동포재단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공공법인인데 정부기관으로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외동포 정책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서는 이 재외동포의 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재외동포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걸 유지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로는 이 한인들이 각국의 각자의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해서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핵심적인 저희 정책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책 목표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담당을 해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개인적으로 해오셨고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해오셨는데 재외동포청이 이 정부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을 목소리를 듣고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올해 이렇게 초청해 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청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오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 이 친정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세계 수준의 도시로 발전해 가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가능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민선 8기라고 시정부를 말씀을 드리는데 유종목 시장께서 1호 공약이 초일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송도가 2003년에 경제구역이 돼서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성전벽기의 도시가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원도심을 포함해서 인천 전체가 세계적인 도시로 한번 발전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초일류 도시 프로젝트가 1호의 공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간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천에서 꿈을 이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한번 구축해보자,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유종목 시장의 1호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일류 도시라는 어떤 그 큰 마스터 플랜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역시 지속가능한 인간 중심의 행복 도시를 만들자, 이런 것이 이 모토가 되겠습니다. 재벌 포르네상스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출발했던 그런 인천의 내항, 재물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쪽에 송도하고 균형이 맞는 그런 세계도시를 만들어보자 는 그런 두 개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여기 오셨던 영종도, 또 지금의 신송도, 그 다음 청라 권역하고 광화를 아우르는 이 전체 구역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만들어보자 는 담대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는 전체적인 모빌리티 환경이 변화가 있어서 여러 가지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자율주행, 또 UAM이나 파브 이런 교통수단이 이제 그 첨단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인천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타고 오셨을 인천공항은 올해 1억 700만 명 정도의 승객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4위의 공항을 갖고 있고 공항의 물동량으로 보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천이나 서울은 모든 우리나라 국내의 모든 생산량이나 연구력이나 모든 것이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서 인천은 앞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세계 10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세계 54위를 점하고 있지만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세계 10개 도시로 발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원 부대표와 국회 보훈지원의 위원을 맡고 있는 조명희 의원입니다. 제19회 월드킹모아 세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문정윤 제8대 월드킹모아 총회장님과 대대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을 위해 먼 발걸음을 해주신 행사의 주인공 참가 회원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기양구 다문화센터 우리 사랑을 담은 워터 장학금을 동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달식에 큰 박수! 올라오신 분들은 시애틀 워싱턴 지구의 임원진들입니다. 여러분, 장학금 전달식에 우리 오소연에게 꿈을 심어주는 귀한 장학금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 김예자 상임고문, 귀하께서는 월드기마의 상임고문으로 본회의 발전과 많은 성원을 하여 그 누구의 감사는 물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존경하는 마음을 모아 이 공로패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패 전달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오신 정명열 부부님 나오시고요. 사무총장 김영님, 미국에서 오신 우리 중대원장님들께 감사패 전달이 되겠습니다. 민혜경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민혜경 이사장님, 정명열 감사패, 귀하께서는 제8대 월드기마 고문 준비위원장으로 협회 지부 활성화 성황 증진 및 회원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공헌한 바가 지대하기에 그 감사를 본패에 새겨드립니다. 총회장 문정균. 얼굴들입니다. 2년 동안 우리 월드기마 총회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감사차 주주일 이사, 귀하께서는 제8대 월드기마 이사로서 협회 지부 활성화, 정진 및 회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공헌한 바가 지대하기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7일 총회장 문정균. 내용은 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애정을 보여주셨으며 특히 본회 행사에 도움과 협조로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7일 총회장 문정균 감사합니다. 김철식 인천 다음은 박양희 연천군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같이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촉장 김순호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주하를 제8대 협력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총회장 문정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월드기마루에서 아낌없는 후원과 협력을 해주실 우리 자문위원님들입니다. 행사에 많이 제가 지체가 됐는데 서울에서 제가 주재하는 종합청사에서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 신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각 부처 차관, 각 시도의 책임자들을 다 모아서 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이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함께하는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를 마치고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지체됐다는 양해 말씀 드리고 우선 월드킴와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또 인천에서 대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축하드리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문정균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제 방에 와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드킴와가 어떠한 조직체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정말 본국을 떠나서 있지만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각교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지난 6월 5일 인천의 제동포청이 개청이 됐는데 월드키마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기도합니다. 인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를 넘어서 세계 10대 도시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성원해 주신 것이 훗날 정말 큰 보람으로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많이 바쁘긴 하더라도 이제 세계적인 도시 인천을 기대하면서 월드키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섬대 구호는 유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세계인 유아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월드키마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고국 냄새 훨씬 맡고 그러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 우리 뉴스 이순희입니다.